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검은 불떠 있는 거로 11억 좀 채워놨고, 전체 수강 신청 기간 때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지금 망해가지고. 정신남인데. 혹시 너도 연남당에서 태어나서 연남이야? 저 이제 초점 좀잘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인절미를 뭉쳐놓은 맛인데 이게 뭐지?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간식으로 이거 호떡 만들어 먹을 건데,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이거 여기 뒤에 적힌 레시피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스트랑 꿀호떡 믹스랑
언니가 저녁 사준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지금 샤브샤브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정상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합의를 보기 전까지 내 돈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본적으로. 비빔국수인가봐. 이번 정류소는 삼각지역입니다. 예쁜 옷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저는 씻고 나왔고 오늘 무인용품에서 산 거 같이 풀어볼게요. 이불을 샀어요. 제가 원래 무인용품 이불을 갖고 싶었는데 금액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수강신청도 망하고 그래서 뭔가 소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무인양품에 갔는데 때마침 이게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한정 할인을. 그래서 원래 이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만원 돈인데 39,900원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샀고 원래 이거 말고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체크로 된 거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세일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침대 이불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공병이 필요했는데 여기 이제 샴푸 린스 같은 거 넣으려고 이런 공병도 샀어요. 이거는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한 개 더 필요해가지고 구매했어요. 이거 그 마스킹 테이프 여기다 끼고 이렇게 끊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지 말지 계속 그 앞에서 고민했던 거. 이게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시큼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카레 좋아하니까 여기 이거 한번 여기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